네 개의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이에요. 이 4개국이 어떤 나라예요? 경쟁교육으로 악명이 높은 네 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교육이 심한 4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어때요? 한국이. 어떻습니까? 단연 압도적이죠.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아이들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라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전쟁터라고. 예?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우리 절반이에요. 일본 아이들이 좀 특이하죠?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일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유럽 교육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경쟁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걔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경쟁을 하는데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추구해요. 그러더라고요. 추구. Pursuit. 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데 상대평가를 하고 일본 아이들은 자기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꿈을 추구하는 것을 친구들이 서로 응원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76. 함께하는 광장이라잖아요. 학교를. 이런 정도로 이걸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심어놓은 게 일본 놈들인데 이놈들은 또 바꿔 싹 바꿔탔어요 지금. 에?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에? 일본은 이미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보세요.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보낸 이러한 인간이 커서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사회에 나갔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요 정도의 정상적인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아주 나쁜 놈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앵간히 그냥 정상으로 살잖아요. 기적이죠. 전부 이런 전쟁터를 겪은 자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여기서 승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승리한 자들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특권이 다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한 이 전쟁터에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 저 의사들의 데모에 대해서 의사들만 욕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의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육 전체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탄. 이런 식으로 경쟁을 시켜놓고 경쟁에서 이긴 아이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자신들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한국 교육 자체의 근원적 파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패배한 자들은 99% 패자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열등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 이것을 일상적인 감정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의 김우창 교수라는 분이 한국 사회를 규정한 것을 너무나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봤어요. 그분이 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만과 모멸의 체제.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구나. 결국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바로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승자는 끝없이 오만하고 대다수의 패자들은 평생을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냐고요.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활력이 없는 사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사막으로 만든 거예요. 프랑코 벨라르디라는 이태리 철학자가 한국에 와서 보고서
야, 이게 사회냐? 사막이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겠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거예요. 바로 경쟁 교육이 이렇게 만든 거죠.